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4년 4월 21일 일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김승환 선생님 정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승환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성한 김. 예. 그러면 정례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용초사,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101기가 2024년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됩니다.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5명 정원으로 실습 위주 교육이 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캠퍼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 안내 드릴 거는 알피니온 줌 아카데미 5월 8일 수요일 줌 강의가 배교환 원장님의 GV월 시크닝 초음파 소견과 제 특강 두 가지를 합니다. 알초사 단톡방에 참가하시면 여기에 그 단톡방으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알초사 단톡방 회원이 아니신 분은 김일봉 010-4531-2089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내할 거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학습용 세 가지 USB가 있습니다. 먼저 초음파 스캔법 USB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스캔법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 USB는 장기별 질환 해설 USB입니다. 이 USB는 그세 번째 USB는 초음파 정례집입니다. 초음파 공부는 정례를 통한 학습이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많은 정례를 저장한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선생님의 초음파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010-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60세 여성으로 고혈압 있고 검진 경동맥 초음파상 플레이크다든지 없고 IMT는 정상입니다. 레프트 카로티드 벌브에 혈류 신호가 보이지 않는 부위가 허상인지요, 뷰를 잘못 잡았는지요, 협착인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 카로티드 벌브 부분인데 혈류가 이렇게 결손이 많습니다. 혈류는 중심부 보이고 주위에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혈류의 벨로시티를 측정했는데 피크 시스톨릭이 22, 엔더 다이systole 8cm.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원인은 이 혈류 스케일을 너무 많이 잡았네요. 30cm. 퍼세크로 잡았습니다. 혈류 스케일을 좀 낮춰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게인을 좀더 올려줘야 됩니다. 게인을 서서히 올려줘가 바깥에 혈류가 신호가 나오는 아티팩트가 나올 때까지 올린 다음에 다시 게인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칼라도프레스에서는 스케일을 적정하게 맞췄고 게인을 올려서 혈류 내강에 혈류 신호가 충분히 차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벨로시티 측정에도 샘플 볼륨 방향이 혈류 방향하고 일치하게 해줘야 됩니다. 영상의 퀄리티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보내지 마시고 그걸 디지털로 뽑아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이죠. 여기 혈류가 중심부만 보이고 바깥에는 혈류가 배념 부분은 혈류가 신호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심부 혈류 속도가 빠르고 배녀는 혈류 속도가 늦죠. 배녀의 혈류가 나오도록 스케인을 올려주고
또 스케일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열리시는데 저쪽에 안 나오고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사진이고, 예.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헬리오의 벨로시티를 지었는데 보시면 화면이 흐립니다만은 30cm/s로 했는데 스케일이 너무 크죠. 그리고 피크 시토리 22밖에 안 나왔습니다. 엔더다에서 8. 이 정도는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헬리오의 이 벨로시티 방향하고 이 맞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걸 조금 더 헬리오 스케일을 이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헬리오의 게인하고 스케일하고 샘플링 볼륨 위치가 다 맞지 않는 조금 부적절한 경동맥 초음파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열심히 하시면 좋은 영상이 될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